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짧게 자동차 리뷰에 대해서, 리뷰어들의 어떤 스펙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관련 언급을 하면서 제가 뭐 기계가 뭐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을 가지고 싶어서 그랬 어떤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요즘에 리뷰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좋은 대학의 기계과를 나왔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의 리뷰, 그의 자동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계과 가면 어떤 게 배울 것 같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과라고 하면 기계 공학, 그러니까 기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기계 자동차, 당연히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죄송합니다. 고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계과 이렇게 이를테면 뭐 4년 동안의 커리큘럼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실제 기계과 가서 기계를 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수업은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전문적인 뭐, 어떤, 뭐랄까, 캐드나, 뭐, 혹은 옛날 같으면, 우리 때 같으면, 그 뭐라 그러죠?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제도처럼 그리는 거,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는 거, 부품 뭐, 3D,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그리고, 입체로 그리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그런 수업을 받는 교실 정도가 아니면, 그냥 교실, 일반 교실에 책상 하나 있는 데서 수업을 받아요. 기계과인데. 그럼 뭘 배울까요? 뭘 대부분 배울까요? 수학이에요, 수학. 이게 거의 뭐 1학년 때는 그나마 좀 덜해요. 교양이 있으니까. 교양 때는 일반 다른 과랑 이렇게 섞여서 일반적인 공통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사실 괜찮아요. 교양 정도를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을 배우죠. 근데 전공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한 95%가 수학이에요, 수학. 혹은 수학적으로 화학을, 혹은 뭐, 물리를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물리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뭐 화학이나 물리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수학적으로 많이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수학에 엄청 복잡한 물리를 배운다. 혹은 엄청 복잡한 수학의 그걸 가지고 화학을 배운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가면, 뭐, 여러분들은 막 자동차 엔진 만지고, 막 브레이크 만져보고, 뭐, 자동차에 뭐, 내연기관 이런 거 공부하고 할것 같지만,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거의 뭐, 4년 내내, 그러니까 2학년부터 거의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게 계산기예요, 계산기. 수업 시간에 그 복잡한 수학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시험에도 그냥 계산기를 두고 누가 수학을 그 푸는 방법을 이해하냐 그걸 시험에 보는 것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그게 사실상의 기계공학부의 기계공학과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4년 내내 그냥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계공학과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성적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지금 우리 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 땐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때는 그 상고 뭐 실업계 요즘은 실업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고 같은데 상고 혹은 공고 그때는 막 공고라고 놀렸거든요. 지금도 공고가 있나요? 공고는 말 그대로 아주 실제 막 자동차를 뭐 만져보고 오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에 뭐 정비라든지 이런 거. 근데 공고에서 자동차 관련 그런 쪽에 있다가 자동차를 만지고 거기에서 그래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고에서. 자동차를 만지는데 혹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 중에서 뭐랄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전형으로 해서, 대학에, 4년제 대학에 기계과 쪽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얼마 못 가서 학교를 그만둬요. 제가 본 사례로 그때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기계공학과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고 때 만졌던 그런 자동차를 생각을 하고, 이제 전형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고 오는 거죠. 오는데 막상 1학년 때는 그나마 교양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2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면 그냥 내내 수학만 배우는 거예요. 수학만 배우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문계를 나온 아이들 중에서, 이과를 나온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게 기계과의 전공으로 2, 3, 4학년인데 그걸 공고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도저히 학업을 전공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대부분이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그걸. 수학을 미친 듯이 파는 이과 출신의 애들도 힘들어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공고에는 공부 성적이 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 수학 수업을, 기계과의 그 수학 수업들을.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유체역학, 뭐 열역학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가면 사실상 그냥 수학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동차 리뷰 중에서 무슨 대학에 뭐 기계공학과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들의 스펙이 기계공학과니까 자동차를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전혀 무관합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전혀 무관해요. 다만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기계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더 그것에 뭐랄까 많이 관찰하고 그걸 좀 분석하는 것일 뿐이지, 기계과를 나왔다고 해서 그 기계를 더 잘 이해한다, 기계과를 나왔으니까 자동차를 더 잘 이해하고 리뷰를 잘한다, 전혀 무관해요. 그건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그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 리뷰에서 보면, 제가 자동차 리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 유튜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일단은 그 업체에서 제공을 받는 리뷰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제공받는 그런 리뷰. 왜? 사실 여러분들이 5만원, 10만원만 받아도, 혹은 뭔가 물건을 받아서 리뷰를 하면 나쁜 말을 못해요. 그 사람과 또 다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회사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어느 정도 받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검열이 되기 시작해요. 내 스스로 건이요. 얘기를 못해요. 딱 까놓고. 부정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다가 돈까지 받아봐요. 아예 뭐 나쁜 얘기 자체를 못해요. 뭔가를 받으면 나쁜 얘기 자체를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자동차 시승기를 쭉 보면 업체에서 제공받은 건 웬만하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로 영상미를 보는 건 괜찮지만 그들이 평가하는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도움될 만한 것들, 실제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은 매우 적다. 매우 그 사람들은 뭐랄까 공정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할 확률이 높다. 그 다음, 그런 업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리뷰를 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이게 사람들 따라 정치 편향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영상은 웬만하면 좀 많이 컬러 보는 게 좋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정치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이 중심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브랜드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자동차 리뷰어들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특정 자동차 지역의 특정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리뷰를 하고, 그 외의 것들에, 특히 그 지역의 자동차 브랜드와 경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좀 잘 관찰하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사를, 이게 정치 유튜브가 아닌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리뷰는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걸러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친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리뷰어들도 있어요. 걔들은 애초에 그냥 정상적인 리뷰를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완전 평양적으로 빠져서 리뷰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일 그러면 또 반대로 되면 걔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사실 그게 단순히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더 뭐랄까 국수주의? 그러니까 여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와 예전이랑 다르다. 뭐 이제는 뭐 동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솔직히 말하면 닦아놓고 얘기하면 동급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차는 아직도 한참 갈 게 멀어요.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가 독점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리는 게 더 많지 절대급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일 그러니까 반일에 반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리뷰어들 중에서 그런 애들 리뷰도 그냥 거르세요. 걔들도 진실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얘기에서 더 나아가면 진보좌파 프레임을 진보좌파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리뷰를 해요. 왜? 국내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이 특정 노조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노조가 국내 자동차 기업에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진보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당연히 진보좌파 성향의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큰 곳이 특정 노조고 그 노조가 국내 자동차에 다 노동자들의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자동차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좌파 성향이 강한 자동차 리뷰어일수록 국내 자동차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반대로 수입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그 부정적인 얘기가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면 괜찮은데 거의 뭐 편파적인 수준으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리뷰도 요즘에 보면 되게 좀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건 웬만하면 자동차의 신뢰도 그 다음 자동차에 대한 느낌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는 독일이나 미국의 어떤 자동차 언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많아요. 돈 주면 걸어주는 그런 거 말고 광고 많이 주면 걸어주는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 브랜드가 뭘 했다 이번에 1위를 했다 뭘 했다라고 막 타이틀 걸려서 그걸 광고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요. 이를테면 오너들이 3년 뒤에 만족도, 오너들이 5년 뒤에 만족도, 오너들이 한 7년 뒤에 만족도, 오너들이 구입 당시에 만족도, 그 다음에 이 차량의 구입 당시에 구입하고 나서의 가치, 1년 뒤에 가치, 3년 뒤에 잔존 가치, 5년 뒤에 잔존 가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중고 가격을 보장을 해주고 워런티가 길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족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돈 없는 거지들 입장에서는 워런티가 길면 당연히 그걸 만족하는 거죠. 왜? 어차피 고장나도 고쳐주니까. 하지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틀 뭐 땄다 와 이제는 비등비등하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자동차 소비를 하는데 뭔가 좀 아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미의 자동차의 언론들의 리포트를 많이 보면 볼수록 브랜드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져요. 걔들이 괜히 도요다나 렉서스 같은 데 신뢰를 더 보내고 그 다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아예 럭셔리 라인업으로 해서 독일 차를 따로 보고 독일 3사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렉서스 정도를 포함시키고 그 윗등급으로 나눠버리는 뭐 물론 캐딜락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링컨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왜 그걸 따로 이렇게 나눠버릴까요? 뭐 여튼 그런 것들 신뢰도는 그쪽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타보세요. 요즘에 물론 싸가지 없는 업체들도 있지만 싸가지 없는 딜러들이죠. 사실 업체라기보다는
자동차 브랜드 수입차 입장에서는 시승기를 굉장히 시승차를 많이 돌려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고 자동차 사면 자동차 굉장히 집다움으로 많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승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오랜 시간 여유 두고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차, 만족하는 차를 구입을 하세요. 근데 제가 국내 차량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국내 차량은 초기 품질이 좋아요. 초기 품질이 좋은 건 진실이에요. 근데 이 초기에 품질이 좋은 게 급격하게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이게 뭔가 느끼기에 와 얘들이 초기에만 품질을 이렇게 좋게 유지되고 급격하게 내구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는 큰 돈을 쓰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얘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차를 바꿔야지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 가격을 이미 수입차가 웬만큼 들어와 있으니까 올리지는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얘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품질 좋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경쟁해서 선택받도록 하고 하지만 내구성은 그렇게 좋게 유지되지 않도록 해서 보증기간 끝나면 소비자들이 아쉬워하고 또 다시 하지만 그때 돼서 얘들이 다시 또 수입차를 그러니까 수입차로 훌쩍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산차를 계속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품질은 만족스럽지만 가면 갈수록 그 내구성 뭐랄까 내구성 품질 초기의 품질이 유지되는 게 너무 떨어져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국산차예요. 이거 이슈가 됐어요. 자 초기의 스펙 얘들이 국가에 어떤 검증 기간이 있잖아요. 검증받은 스펙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라고 하면 오케이 이 정도의 뭐 휠 마력 혹은 엔진의 성능 엔진의 어떤 출력이었다라고 하면 근데 이 정도의 출력에서 차를 뽑죠. 초반에는 굉장히 느낌이 좋고 만족해요. 타는데 약간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출력 부분에서 뭐 이를테면 엔진에 좀 찐빠가 난다. 엔진에 좀 뭔가 좀 불쾌한 실내에 떨림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오케이, 이 출력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떨림이 생긴다, 찐빠가 생긴다 혹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느 브랜드예요? 국내 어느 브랜드 어떻게 해결하냐? 출력을 낮춰버려요. 출력을 낮춰버려요. 엔진의 출력을 낮춰서 그러면 당연히 비슷하게 밟아도 예전보다 그만큼 그 운전자가 원하는 출력만큼 그러니까만큼 출력만큼 안 나오니까 출력 자체가 나오는 출력 자체가 낮춰진 거예요. 그러면 엔진의 부하는 덜하고 뭐 이렇다면 찐빠나 혹은 실내 진동조차 덜해지는 거예요. 아 이런 브랜드가 있다니까요. 출력 자체를 그냥 조절해버리는 미친 브랜드가 있어요. 어딘지는 굉장히 찔릴 거예요. 지금 제가 실제 그걸 경험하고 국내 브랜드에는 학을 떼버렸어요. 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시는 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웃긴 게 그걸 비교도 못하게 하고 예전처럼 돌리지도 못하게 해요. 엔진에 뭔가를 통해서 바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문제를 하소연해서 엔진의 그건 뭐라고 하더라? 펌업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엔진에 뭔가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분명히 이건 출력이 낮춰진 거예요. 근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휠 마력 테스트를 뭐 돈 얼마 안 하니까 받고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전 업데이트 전으로 다시 출력 초기의 출력으로 세팅을 하면 그러면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휠 마력이 변했으면 혹은 엔진의 출력이 변한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돌려줘요. 이걸 해버리면 예전으로 안 돌려줘요. 왜 안 돌려줘? 소비자인데. 분명히 출력이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예전으로 못 돌려준대요. 그게 정책상으로는 이제 안 해준대요. 그래서 비교를 못하는 거야. 똑같은 차량에 분명히 나는 출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진동이나 어떤 엔진의 어떤 부하로 인한 그런 뭐 아주 미미한 그런 찐빠 같은 것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 엔진의 부하 자체가 줄었으니까. 실제 이건 내가 느낀 거예요. 경험하면서. 여튼 그래서 저는 국산차 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국산차 사지 마세요. 독일차나 미국차가 국내 시장에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독일이나 미국에 나오는 것 혹은 수출하는 그런 것과 다르게 국내에만 한정해서 굉장히 내구성 떨어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돈이 드들 거예요. 물론 좀 어느 브랜드 같은 경우는 활활 타서 뭔가 논란이 된게 있긴 하지만 여하튼 길게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이번 영상의 결론은 기계가라고 해서 자동차 리뷰를 잘한다? 기계가라고 해서 자동차가 그 사람의 자동차 리뷰가 실례 있다? 그건 거의 1도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산차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돈 되면 수입차 사세요. 국산차의 초기 품질은 좋지만 국산차의 내구성, 타면 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 심하다. 하지만 국산차도 그렇게 해야지 계속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품질만 높여놓고 그 내구성이 유지되는 건 너무 아쉽다. 웬만하면 수입차 사시라. 감사합니다.